여기서 학부, 물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생활과학대에 식품 영양 있고요. 자연과학에 생명과학이 있고, 공과대학에 생명공학과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에 생명과학과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생활과학과에 식품 영양과 좀 부드럽습니다. 생활과학대랑 자연과학대랑 공과대학, 학과 전에 생과대, 자과대, 공대, 요세 가지 단과대학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단과대 속에서 있는 학과 부분 것을 확인해 가면 될 거예요. 서강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서강대 하면은 개념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확정이 됐으니까 오늘 서강대 원서접수 완료하고요. 일단 학과 관련되는 질문은 한양대에서만 아니라 서강대 하면서 전달해 드릴 거고, 지난번에 이제 고려대는 경쟁률 확인했었죠? 그때 정교육과정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생명대학 있죠? 여기서 생명공학이 응용 분야고 인기가 좋고 취업도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대는 생명과학대학 속에 있어요, 다. 생명과학에 생명과학부도 있고 공학부도 있잖아요. 심지어 식품공학과도 같이 있어요. 근데 한양대는 어땠어요? 자연과학대에 생활과학부, 생명과학부가 있고, 공과대에 생명공학부가 있고, 생활과학대에 식품공학과가 있었잖아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생명과학이라는 테마를 하나를 가지고 단과대를 하나를 묶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생명과학부 들어가나 생명공학부 들어가나 식품공학부 들어가나 내부에서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학대학이라는 그틀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처럼 단과대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생명공학부 수업 다 듣는 거예요. 생명과학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다른 학생들도 뭐 비슷하게 무려 31명이 지원했었어요. 공학부는 20명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한양대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일단 한양대는 단과대 체계가 너무 다르다. 과대가 다르다는 것은 학과 성격도 많이 구별이 돼요. 하여튼 생명과학부인데 좀 순수학문 쪽이 너무 강해져 버려요. 자연과학대 속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시도 뭐냐면은 주로 생활과학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에 있어서 생명과학 대학으로 묶어놓은 고려대보다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 연세대학교 희망대학으로 와서 연세대학교 공식 경쟁률이 안 뜨죠. 안 뜹니다. 성균관대학도 공식 경쟁률이 안 경쟁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2년 특례는 지원 인원, 지원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과대학에는 생명과학이 없잖아요. 공과대학에 화생공이 있었죠. 화생공 16명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지원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지원했나요? 생활과학과의 식품영양학과 여기도 아니죠. 바로 글로벌 인재대학을 지원했었죠. 글로벌 인재학부 296명입니다. 많다고 느껴지나요? 별로 지원 많이 안한 거야. 글로벌 인재학부로 지원했다라는 요 뭐냐면은 글로벌 인재대학이 이 단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커. 그게 무려 다섯 개 학과가 있어. 그 중에 바이오 생명공학이 있는, 생활공학이 있는 거고. 근데 서울대를 지원한 상태고, 뭐 고대도 또 생명공학부 넣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 카드를 두개 써버리면은 다른 대학을 지원 못하니까 하나만 넣었던 거고. 연대가 조금 많네요. 750명, 고대가 703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연대 지원자가 승리했어요. 매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한 번도 연속해서 한 대학 지원자가 더 많은 적이 없어요. 12년 특례가 아주 독특해. 다만 이제 글로벌 대학부는 어차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성균관대학교 가야죠. 성균관대학교는 요새 너무 경쟁력이 좋고 또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제외국민 뭔가 발표는 해줘야죠. 경쟁률 네, 어디 오늘 떴네요. 오늘 떴어요. 3월 18일 이동해서 보면은 686명. 성균관대 686명. 대학은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가요. 성균관대 우리가 했던 데는 자연과학 계열이었죠. 여기 지원한 대학 리스트명. 여기까지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봤고 본격적으로 희망대학에다가 추가합니다. 서강대 바로 질문해 주세요. 닫기. 이제 뭔가 익숙해졌죠. 바로 들어갑니다. 순차적이에요.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서강대니까 성균관대는 통으로 묶어 가지고 자연과학 계열 그 중에서 생명과학 그걸 넣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서강대는 학과별 모집이에요. 그 다음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생명과학과가 오늘 두 명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 자연계열에서 아마 최고 인기학과가 되지 않을까. 남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해요. 생공이냐 생명과학과냐 요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화학 두 가지가 있어요. 유기화학 쪽이 있고 또 하나 무기화학이 있어요. 무기화학은 일반 화학물이에요. 요거 답변해야 될 거. 크리스퍼 유전자 지도 배웠어요? 아, 네, 조금 배웠었어요. 유전자 가위가 갖는 것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은 많은 한계와 위험성도 있죠. 네. 한국 교과과정은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고 한 3년 전에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두 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탔어요. 네. 자, 화면 공유돼 있으니까 두 여성 과학자예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관련했는데 여기 상의 명칭이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니라 뭐예요? 노벨 화학상이에요? 희한하네요. 그리고 지네릭 엔지니어링 분야고 그렇다고 하면 노벨 생리의학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기서 말하는 화학은 그러면 뭐야? 케미스트리야, 넌 케미스트리야? 저는 넌 오르가닉인 것 같은데요. 넌 이게 전형적인 어겠죠. 유기화학이 돼야지 그것이 생명공학과 같이 연결되죠. 무기화학물은 그야말로 물질 아, 관련.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무기화학물에서는 새롭게 발견되거나 이게 없어. 한 논문들이 유기화학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기화학도 화학이 한 분야니까 노벨 화학상을 받는 거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 자연과학대에서는 생명과학과가 있고 화생공이 있어. 화학생명공학과. 힘들어. 너 가면은 이제 일반 생물학 해야지, 제너럴 해야지, 일반 화학 해야지. 그렇지만 이렇게 듣고. 특히 있잖아. 생명과학과 가면은 애들이 생명 바이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때문에 힘들어. 그게 뭐야? 자연과학 아니요. 개론 듣고 일반 화학 듣고 일반 생물학 들어. 그다음에 유기화학 들어. 예전에 PT 있을 때 학부에서 생명과학 전공하고 약학 전문대학원 갈 때는 일반 화학이나 유기화학 때문에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학과가 좋고 나쁘고 경쟁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강대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 무슨 과야? 화학과야? 생명과학과야?
화공 생명공학. 너 분야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생명과학. 생명과학과 가야 된다. 뭐라 바이오랑 연결되는 거니까 생명과학과 가야 돼. 생명과학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화학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지금 얘기했겠지만은 나는 케미가 약하지만 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대학 가서 잘할 거야. 천만에. 바이오 전공이어도 케미를 잘해야 돼. 근데 한양대는 또 얘기가 달라져. 한양대는 생활과학대랑 그다음에 자연과학대랑 그다음에 공과대가 있는데 서강대를 생명과학과로 넣는다라고 하면은 한양대는 가장 경쟁력 있는 데는 생명공학과야. 화학이 안 붙잖아. 앞에 화생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가려면은 고대나 연대에 비해서는 좀 대학을 낮춰 가는 거니까 그때는 전공을 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생명공학과를 과감하게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게 공부해라. 선생님이랑 배경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여기는 생명과학고 한양대는 생명과학과 이러면은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어머님,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잘 알아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강대는 생명과학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한양대는 과감하게 생명공학부로 지원하세요. 네네, 그게 맞아요. 한양대에 가서 굳이 생명과학 할 필요는 없어요. 고대랑 한양대랑 딱 비교해보면 알죠. 고대는 같은 단과 내에서 내가 생명과학이냐 생명공학이냐 이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학으로 부담 좀 덜어서 지원한 거고 한양대는 그럴 이유가 없죠. 과대 자체가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고 공부하는 수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생명공학부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다.